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기본 개역. 단일 규모 3,432세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며 아이파크 및 자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높고 만족도 양호함. 분양가 상한제 및 적용 민영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중도금 대출 50% 이자 후불제 적용되나 규제 지역에 해당되어 중도금 대출 제한될 수 있으며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신고 대상 아파트임. 분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2020년 6월 18일. 견본주택 오픈. 2020년 6월 19일. 청약. 특별공급 청약 6월 29일. 1순위 청약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순위 청약 7월 2일. 당첨자 발표. 7월 8일. 이날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계약.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 공급 대상. 전용 39타입부터 전용 103타입까지 총 8개 주택형을 공급하며 73A타입이 643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별공급이 908세대로 무려 42% 차지하면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증가되었음. 공급금액. 단지규모. 총 3,432세대로 대규모 단지임. 타입별 공급 물량은 73타입, 59타입, 84타입, 39타입, 103타입 순으로 일반적인 선호 타입인 84타입 비중이 높지 않음. 분양 가격은 84타입이 6억 6천만 원대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2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따른 리스크 있음. 납부 일정. 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이며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60%로 10%씩 6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은 총 분양금액의 30%로 입주 시 납부함.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가능하나 세대별, 개인별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대출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 중도금 6회차 10%는 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잔납하여야 함. 대출 규제가 지속 및 강화되는 경우 입주 시 담보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 수립 시 감안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자금 부담이 없는 편임. 주택형 39타입은 발코니 확장 선택이 없음. 최근 주거 전용 공간 활용성 증대를 위해 발코니 확장 계약을 99% 이상 체결하는 추세임. 플러스 옵션. 유상. 시스템 에어컨. 거실 아트월. 안방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스팀 오븐. 의류관리기, 주방팬트리,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은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어 대다수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 추세이나 기타 추가 선택 품목은 대체로 선택을 유보하고 입주 시점 임박하여 별도로 개별 계약하는 추세임. 청약 현황. 특별 공급 대상 908세대, 신청 4,156건, 경쟁률 458%로 높은 경쟁률 보였으며 주택형 103타입 최고 경쟁률 51대 1 기록. 청약률로 본 고객 선호도는 103타입, 84A타입, 84B타입, 59A타입, 73A타입 순임. 청약 경쟁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88대 1이며 최고 경쟁률은 103타입 51대 1임. 인근 아파트 시세. 전용 84 기준 비교시 인근 단지 시세 대비 약 2억 이상 저렴한 수준임. 입지 환경.
KTX, GTX 신호선, 드램 등 광역 및 지역 교통망 확장 및 구축 계획으로 향후 교통 여건 크게 개선 전망됨. 반경 1.5km 이내 중심 상업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병원 등 생활 인프라 풍부함. 원도심 인프라 및 브랜드 타운에 대한 기대감 높음. 수원천, 단지 앞, 과 반달공원 및 팔달공원, 팔달산, 수원화성 등 주변 쾌적한 자연 환경을 여유롭게 누리는 입지임. 최저 지하 4층, 최고 지상 25층, 총 30개 동 3번지, 432세대 중 일반 분양 2,165세대임. 대지면적 129,442, 연면적 493,467, 건폐율 19.26%, 용적률 244.98%. 남향, 남동향, 동향 배치, 동단 거리 확보 및 녹지율 40% 확보로 단지 내 주거 환경 쾌적한 편이며, 클린 생활 시설을 4개소로 분산 배치하여 생활 편리성을 확보함. 주택형 39타입, 거실에 중문 설치로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며, 욕실에 샤워 부스 설치하여 편리함. 주택형 59A타입, 3베이 판상형 구조, 욕실 2개소, 주방 D급 자형 구조로 주부 동선 편리함. 주택형 59B타입,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 가능하여 환기성 우수하며 부부 침실 드레스룸 배치되어 주거 편리성 증대됨. 주택형 73A타입, 2베이 타워형 구조, 부부 침실 드레스룸 2개소, 창고형 팬트리, 아일랜드 설치된 대면형 주방으로 개방감 우수함. 주택형 73B타입, 3베이 판상형으로 일조와 채광성이 좋으며, D급 자형 주방과 넓은 거실로 환기와 통풍이 우수함. 주택형 84A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이며 효율적인 D급 자형 주방, 부부 침실 대형 드레스룸 및 다목적실 배치로 공간 활용성 우수함. 주택형 84B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일조 및 채광 우수하며, 현관 대형 발코니형 수납장, 대형 다목적실, D급 자형 주방, 부부 침실 대형 드레스룸 배치로 공간 활용성 높음. 주택형 103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다양한 수납 공간 확보, D급 자형 주방과 넓은 다목적실 배치로 공간 활용 우수함. 인근 아파트 청약 결과, 화서역 푸르지오 그리시엘 사례, 화서역 푸르지오 그리시엘 개요 및 분양 일정. 1. 개요, 3개동 665번지 세대, 최고 41층. 2.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2020년 5월 22일, 특별공급 청약 2020년 6월 1일, 1순위 및 2순위 청약 2020년 6월 2일 및 3일. 3. 분양가격, 전용 84제곱미터 평당 1960만원, 중도금 대출 50% 이자 후불제 적용. 청약 접수 결과, 1. 특별공급, 213세대 모집에 2810건 청약, 평균 경쟁률 13.19:1, 최고 경쟁률 19.29:1. 2. 일반 공급, 452세대 모집에 18,262건 청약, 평균 경쟁률 40.40:1, 최고 경쟁률 78.90:1. 계약률, 정당 계약률 약 90%이며, 예비 당첨자 계약 진행으로 예비 당첨에서 계약률 100% 완료 예정.